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. 어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. 오늘은 10년 만에 부활한 사전 청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.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1,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.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% 당첨되기 때문에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일반 공공 분양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.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지는데요. 일반 공급의 경우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 이하 규모는 납입 횟수, 즉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. 사전 청약 때 단지 위치나 계략적인 평면도 추정 분양가는 제공되지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다시 공지됩니다. 사전 청약은 딱 한 건만 신청할 수 있고 한 곳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다른 단지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는데요. 다만 사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. 또 사전 청약 당첨 뒤 나중에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, 오늘은 사전 청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.